부산의 한 고등학교. 학생들이 모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. 도서, 의류, 액세서리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. 학생들이 기증한 물건을 판매하는 벼룩시장. 2020 부산외고 플리마켓입니다. 쓰지 않고 놔뒀던 여러 문제집들을 기부했고요. 그리고 저한테는 필요 없지만, 제가 다 쓰거나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부하게 되었습니다. 안 쓰는 물건들을 팔 수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어서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플리마켓 행사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는데요. 학생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물건을 기증받아 직접 가격을 책정한 뒤 판매합니다. 물건들은 1,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. 플리마켓으로 모은 수익금과 남은 물건들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에 모두 기부됩니다. 기부라 하면 마냥 막막하게 느껴지고 뭔가 큰 걸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,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학생들은 자신이 기증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. 힘든 학교 생활 중에 이런 재미있는 행사를 하게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이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뜻깊은 행사라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물건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.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이웃도 돕는 플리마켓.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부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. EBS 스쿨 리포터 서지우입니다.